그 이렇게 모아져 있는 공을 얘를 많이 치는 방법을 이해 좀 시켜드린다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거리가 멀면은 일단 힘들고요. 두고나 거리를 가깝게 놓고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리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서 보시면 지금 이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무조건 수구로 1접구를 쳐서 2접구 받고 내공이 이렇게 좀 올라가야 돼요. 이게 일단 법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앉혔을 경우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잘 듣고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쳐야 돼요? 이 공을 쳐서 얘를 맞췄는데 1접구, 2접구인데 내가 우측에 회전을 주고 쳐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1접구를 이쪽으로 보내서 투쿠션 패턴을 이렇게 오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니면 또 어떻게 쳐야 돼요? 얘를 조금만 쳐놓고 여기서 이 공 이렇게 가게 할 건지 이렇게 올라오게 할 건지 아니면 지금도 플러스를 주면서 이렇게 해갖고 얘를 다시 저쪽 갔다 오게 이런 식으로 자꾸 요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방법을 모르시고 심전절이 안 되고 회전을 줘야 되는지 어떨 땐 역회전 주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 역회전 주시면 안 돼요. 세를 칠 때도 제가 웬만하면은 이런 공이 아니면은 역회전 주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키스 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공을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있으면은 세를 치면 안 되잖아요. 뒷공하고 내 공하고 풀어줘? 한다 생각 당장만은 딱 맞는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계시실 거예요. 와서 보세요. 나 떡 맞는다고 생각하고 쳤어요. 떡 안 돼요. 근데 우에서 찍다 보면 얘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중요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와서 보시면 또 이제 이어서 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자세가 불편해요. 지금 나 보세요, 기자님. 여기서 치면요, 이거 당장 하면 투터치예요. 두 번 맞춰야 되거든. 그럼 얘가 어떻게 치게 돼? 이렇게 치시면 안 되지.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보고 치지. 또 지금 어떻게 치게 돼? 수구로 1접구를 쳐서 뒷각을 만드셔야 돼. 이공 쳐서 얘를 맞추는데 얘랑 나랑 이렇게 뒷각. 그래서 이쪽에서 끊어치기, 키스 뭐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돼. 자, 여기서 들어가자마자 땅, 키스. 또, 그 공을 치든, 아니면 이 공을 길러 갔다가 오게 할 건지, 자꾸 연구를 해보셔야 돼. 그럼 얘도 약하게 치셔야 돼, 약하게. 자, 이제는 두 공에다 큐를 올려놓으니까, 빗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이 너무 가까우니까, 부담이스러워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땅 치셔야 돼. 얘 칠 때마다 당구장마저 예비수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무조건 투터치. 당구장마저 타올라가요. 지금 어떻게 치셔야 돼요? 지금은 여기서 두 가지가 칠 수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 여기 자세가 불편해서 가만두기 쉽지 않아요. 지금은 얘를 쳐서 얘를 맞고 나랑 얘랑 빗각을 만드는 거예요. 네, 여기서 내가 이렇게 빗각을 만들어서 여기서 키스를 치시는 거예요, 키스를. 자, 지금은 얘가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저 공을 내가 가볍게 마사이로 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치셔야 돼요? 그쵸. 어우. 얘 좀 많이 웃었나 보다. 네. 고맙습니다. 키스도 칠 때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세를 여기 딱 걸터 앉으셔가지고 내가 이
측으로 일쪽 거를 바라봤을 때 이쪽으로 85% 정도만 내려서 쫓겨요. 휘어와서 쫓는다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떻게 지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 거지. 그리고, 이쪽으로 뺄 수도 있고요. 자, 한번, 이거 달려나? 뺐죠? 그러면 얘는 이제 끌어칠 대로 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너무 거리가 멀고 이렇게 갔다 오기가 심리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원구션을 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구션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런 거 두께 얼마 치면서 약간 느낌상 역회전 줄 알았잖아요. 얇게 치면은 이걸 다시 보여드릴게. 표시해놓고 자 이제 표시해놨어요. 점수 좀 약하신 분들은 얘를 어떻게 치냐면 회전도 안 주고 아주 얇게 느낌에 한 10분의 2, 3 정도만 주고 여기 푹 쳐요.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끌어치기를 칠 수 있으니까 한번 끌어치기까지만 보여주고 다시 그 공에다 설명드릴게요. 역회전 조금 주시면서 내가 쳐준 애는 쫙 이뻐질 거예요. 그나마 근데 저는 이 공을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에다가 100% 50% 60% 사이 그러면서 11시를 주고 가볍게다가 이렇게 밀어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공 오는 거 한번 붙여볼까요? 나쁘지 않죠? 이 방법이 아까 말씀했던 원쿠션 뭐와 치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어서 친다면 여기다 표시를 해놓고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나서 또 이어서 친다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마세이를 치셔야 돼. 그러면 김현님 300점 치시다니까 키도 크시고 마세이 브릿지하고 예를 들어서 편하게 칠 수 있는 이 마스의 방법을 알려드리면 500까지 꾸며줘서 500이 넘잖아요. 그럼 표가 된다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가서 치시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들어보셨어요? 제 유튜브? 그러면 하늘을 땅으로 얘를 이렇게 하시라는 거지. 여기서 진짜 하늘에서 땅으로 눌러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올렸다가 바닥으로 내려줬을 때 얘가 편하게 만든다. 자, 그러면 저쪽 가서 나세를 칠 건지 아니면 여기 입사가 완사가를 칠 건지 마세는 어렵겠죠. 네. 그거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는 좌쪽으로 쳐갖고는 힘들겠죠. 이렇게 쳐갖고는. 네, 근데 요거 각이 안 나와요. 각이 안 나와요. 네. 키스 이용이 되죠. 그래서 키스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내 공하고 일로 와서 보셔봐요. 이것도 원구션이니까 보세요. 내 공의 중심, 일적구의 중심. 거기에 절반을 쳐야 얘가 이렇게 맞춰요. 회전을 절대 주지 마시고. 이거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네네. 이렇게 오크션을 칠 때 보통 이렇게 이제 이거보다 이거하고 이렇게 이쪽 이렇게 중간하고 약간 자, 꼬아빠지더라고. 예. 잘! 말씀 잘 하셨어요. 내가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하라고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들어보세요. 이 아까운 찬스에요. 그걸 보세요. 노란 공 위치가 이쪽 되죠? 그럼 초코 하나 넣고 요 공이 이제 일적 거라고 생각하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있을 때 여기 이게 안 해요. 그러면 여기 여기의 절반 여기를 쳐야 이 절반도 자, 들어보세요. 이 절반도가 아니라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세요. 왜 여기를 쳐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도 맞고 얘를 맞냐면 내 공 중심하고 목적구의 중심을 치면 얘가 안 맞고 얘만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내가 Q선이 저로 가야 돼. 무회전을. 자, 박혜정 쳐보세요. 자, 그러면은 네. 여기서 이 절반인데 네. 여기 이 이렇게 이게 포인트 절반을 보시는 거예요. 이 네일 절반을 보세요. 다르잖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절반이랑. 지금 이 촉구를 향해서 보고 치시면 돼요, 지금. 지금은 시샘이 아니고 그냥 입사가 반사가 입사 반사만 하는 거니까. 네. 지금 저 일적구를 얘가 일적구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했을 때 얘가 이 플랜이 맞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자꾸 빠진다는 거는 그럼 맞는 거니까요. 근데 대신 뭐예요? 너무 세가지고. 너무 세죠? 너무 세죠? 이게 또 너무 약하게 치면 이게 또 이게 똑바로 안 가고 이게 흔들려가고 사탈. 그래서 이끌려. 평상시에 이 스트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도 가다 흔들려 이렇게가지고. 평상시에 스트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 맞으면 뭐예요? 숨이. 안 맞으면 숨이. 안 맞으면 숨이니까 그 방법으로 내가 얘를 이렇게 쳐갖고 조금 더 약하게 맞게끔 치셔야 돼. 야, 안 맞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뭐예요? 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맞으려고 욕심을 너무 많이 내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런 게 좀 평상시 불안하다 그러면 스트로 연습을 좀 더 하시라는 거예요. 칠 때 하면 게임 중에 이런 게 되게 아까워. 이거 맞추면 너댓 게임 더 치는데. 그리고 이해.